안녕하세요. 네, 시현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손예진입니다. 부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되게 반갑습니다. 네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어쨌든 예, 나쁜 놈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데뷔하게 됐는데요. 나쁜 놈이 반드시 죽는다라는 영화는 미스테리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인 것 같고요. 일단 강재우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처음에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이제 펑샤오관 감독님 또 강재우 감독님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고 또 펑 감독님 밑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영화의 조감독을 했던 순하우 감독님의 첫 데뷔작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셨고요. 그리고 시나리오를 읽는데 제가 원래 로드무비를 되게 하고 싶었었거든요. 근데 이번 영화가 약간 로드무비식의 형식의 이야기였고 또 지연이란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이 영화의 어떤 열쇠를 쥐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한 매력적인 지점도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네.